교회협의회가 지속가능한 지역교회 성장과 지역 에큐메니즘이라는 주제로 에큐메니컬 목회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은 저성장 인구 절벽 시대에 직면해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협력 목회의 내용과 구조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교회 중심주의와 교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한 지역사회에 부름받은 지역교회들이 상호 의존성을 강화해 협력 목회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큐메니컬 목회 아카데미는 시대적 전환과 에큐메니컬 목회, 선교적 교회론과 마을 목회 등을 주제로 연구해 지역사회에서 교회 생태계가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